금융당국이 인수합병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M&A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반 주주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합병 공시를 구체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M&A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 주주의 권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합병에 대한 공시, 내부평가 제도,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법 규제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합병할 때 주요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합병 진행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계열사 간 합병 시 제3자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 의무화에 나섭니다.